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가을을 닮은 댄디한 외모, 겨울에 어울리는 아련한 감성에서 봄과 여름을 닮은 시원하고 청량한 노래로 돌아온 feel 가득한 분입니다. 김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 김필 씨. 네. 최파타는 2년 만이에요. 아 진짜 오래됐어요. 예. 몰랐어요. 네. 2년 전에 누구랑 같이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 동균 씨랑 네, 케빈호 씨랑 맞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맞아요. 라이브 하고 예. 왔습니다. 근데 오늘 김필 씨 혼자 나오셔서 네. 오늘 위아래 이제 하얀 진에다 하얀 셔츠에 네. 아니 계속 이제 우리 작가님이 네. 먼저 보시고 네. 오셨나 봐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로 옮겼잖아요. 네, 네, 네. 아 김필 너무 멋있어졌어. 더 멋있어졌어.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느낌 있어졌어. 저 작가님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누구 김필인데 하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보면서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음악하는 김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아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음악하는 김필입니다. 저는 소개를 좀 그렇게 해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 선상에 오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노래하는 옛날에는 노래하는 이랬었는데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소개하는 예. 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그냥 저는 사실 뭐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예인이라는 뭔가 직업보다는 뮤지션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항상 음악하는 김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해요. 네. 너무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강예빈 씨가 김필님 패션에 벽이 있네요. 완벽? 감사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자 배유림 씨가 뭐라고 네. 하셨는지 읽어보세요. 아 김필 씨 다양한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전 김영광님 닮은 것 같아요. 김필님은 김영광, 소지섭, 지석진, 손석구 중 누구를 가장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근데 김영광 씨의 느낌이 살짝 있고요. 감사합니다. 손석구 씨 느낌도. 네, 요즘에 그쵸? 진짜 많이 들어요. 오, 이 눈이랑 이런 데가 네, 예. 요즘에 너무 많이 듣고 지난주에는 어느 방송에서 예. 성대모사 정말 안 닮았는데 예. 한번 해보라고 네, 해갖고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녹화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던 자 그럼 또 한번 얼어붙어 봅시다. 또예요? 자, 한번 어제도 해봐요. 사실 녹화하고 하고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아예 연구를 해봐. 그리고 왜 그 폼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거 예. 기사가 이게 예. 하나도 안 똑같다 폭소 약간 이렇게 나왔던데 그럼 이제 작정하고 네. 안 똑같다 한번 알겠습니다. 나오게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 지금 납치된 거야. 네. 살짝 스쳤는데? 약간 이게 소리가 예.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목소리는 밑에 있어가지고 예. 예. 다시 한번 너 지금 납치된 거야. 뭐 아 진짜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어저께는 제가 심지어 녹화하면서 제가 싱글을 내서 예. 죄송하다고 사과를 예. 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 뭐 연예인분들 거론이 돼서 뭐 김영광 씨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영광 씨가 섭섭해하겠네. 아니 근데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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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예. 제가 안 함으로써 영광님 팬들이 우리 오빠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손석구 씨 많이 닮았네. 느낌이. 요즘에 그 예. 얘기를 예. 많이 듣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와 근데 여러분 김필 씨 뭐 아시겠지만 직접 보면 비율이 너무 좋아서 얼굴이 너무 조그매요. 아유 어깨를 넓혔습니다 일부러. 얼굴이 커가지고. 아이고 얼굴 작은 건 엄마 닮았나 봐요? 엄마가 작으신가 봐요. 예, 어머니도 어깨가 넓고 얼굴은 작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 어머님 미인이신가 보네. 예. 좋아하시겠다. 예. 자 권정희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반차라 일찍 퇴근해서 보러로 보고 있어요. 아 예예 예. 하트 예.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를 다섯 개를. 예. 예. 자. 감사합니다. 김보미 씨가. 약간 꿈속 대학교 선배 느낌이네요. 설렌다 웃지 마세요. 설레니까. 아 우리 김필 씨 요즘 인기가 아이고, 진짜 아이고. 폭발이에요. 맞아. 그 진짜 그 친데레였던 느낌이 있고 네네네.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 똑같아요. 그냥 모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할머니 손에 오래 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슥슥 이렇게 하는 거에 예. 표현이 더 익숙하고 좋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네, 좋아도. 좋아도. 네네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음악할 때 좋은 거는 막 그쵸.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살면서 제가 음악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감정 표현을 유일하게 여기선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니까 예. 무대에서는 그래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희정 씨가 네. 김필님 팬 9년 차.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트와 함께한 러블리 곡은 처음이라 많이 신납니다. 좋은 날씨 잔디밭 위에서 앉아 페스티벌에서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렇게 보면 네. 그 우리 김필 씨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쓸쓸함의 대명사. 약간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이별의 감성을 담은 곡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신곡 Love You는 네. 제목에서부터 그전과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곡을 부를 때는 뮤지션이 가수가 좀 이런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혹시 사랑에 빠지신 건 아니죠? 아 그런 것보다는 예, 그럼, 이 Love You는 네. 제목은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낚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예. 아, 나 낚였구나. 네. 얘기해 주세요.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어허.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예.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다 괜찮아. 그냥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예. 담은 곡이고 좀 스스로를 많이 그 어렵잖아요.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쵸. 스스로한테 자꾸 칭찬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아, 참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마스크 벗고 같이 공연하고 무대에서 직접 얼굴 보고 이제 여러분의 건치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예.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이제 이러니까 저는 활동할 때 컴백을 했을 때 아, 좀 편안하고 더 즐겁게 이렇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곡을 갖고 나와봤어요. 오, 그렇구나. 네. 맞아요. 이제 우리 모두 활짝활짝 웃는 건치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인데 네. 요즘 뭐 엄청 바쁘시죠? 뭐 행사도 많고 이제 계절이 네. 좋으니까. 지금 네, 앨범 활동을 엄청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또 약간 유튜브 컨텐츠 이런 거나 네. 말해도 되는 너튜브 예. 컨텐츠나 또 뭐 약간 이제 방송을 꼭 가도 이제 좀 약간 커버곡을 계속 불러야 되는 스케줄들이 예,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하고 어제도 녹화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많이 김필 씨 얼굴 보고 네. 노래 듣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노래가 MZ세대 활동을 선언했다고 하던데 네. MZ세대 활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댄스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약간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쓸쓸한 노래 예. 감정이 딥하고 예. 좀 그런 음악들을 주로 했었으니까 좀 이번에는 이제 컨셉이 그렇게 잡힌 김에 네. 좀 안 해본 걸 많이 하자. 그래서 사실 뭐 응원법도 어저께 이제 저가 두 명이 있어요. 예. 제가 예. 그래서 팬 입장에서 응원하는 거 영상 하나 제가 라이브하는 영상 하나 이렇게 해서 올리고 또 이제 아마 조만간 무슨 챌린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뭐 이런 릴스나 뭐 쇼츠로 예. 돌아다니는 또 영상을 그래, 그래. 찍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또 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꽤 뭐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예. 있어요. 네, 다들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네, 열심히 아니 그거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네. 아니 벌써 그 김필 씨가 그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 예, 에너지가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제 예. 좀 약간 사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예. 무대를 하면서도 팬들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 그쵸, 들고 또, 제가 또 플레이어로서도 팬분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참 음악하는데 뭔가 이게 좀 에너지가 없다. 자꾸 이렇게 빠지기만 하는 느낌이다. 뭔가 숙제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완화가 되니까 마음도 저도 이제 탁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 네. 좋아요. 네. 아 근데 네. 이번 시간 Love You는 에픽하이 타블로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떤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또 타블로 선배님은 제가 복무할 때 활동을 쉬는 시즌에 연락이 오셨어요. 예. 필씨 성북동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필씨 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무드로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영광. 네, 그래서 예. 전 너무 영광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음악을 듣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회 되면은 언젠가 꼭 같이 작업하시죠 했는데 정규 앨범 발매를 하고 선배님 또 연락 오셔서 예. 그 우리
에픽하이 앨범에 곡을 한 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연이 닿았어요. 아~ 네. 언젠가 작업하자가 이루어진 거고.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네. 선배님이 PC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도와주겠다. 아~ 이제 이렇게 해주셔서 예, 예. 네, 그렇게 됐죠. 푸마시도 하고면서. 아 그럼요. 그리고 또 훈훈하네. 네, 미국 예. 투어 끝나자마자 돌아오셔서 딱 이틀만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예. 내가 바로 녹음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네. 김피씨의 타이틀곡 Love You를 무려 라이브로 들어볼 겁니다. 지금 1시 14분 4초 5초의 라이브는 이거 엄청 스페셜한 겁니다. 그렇죠? 김피씨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 어떤 저... 요즘에 좀 일찍 일어나는데 원래는 좀 일찍 안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원래는 좀 그런데 요즘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활동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라이브 괜찮을까요? 어저께 이제 또 녹화를 좀 늦게까지 하긴 했지만 예. 이게 신곡이라 예. 이걸 더 잘 불러야 돼서 지금 회사분들이 오늘 지금 김필 씨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네, 열심히 예. 해야 돼가지고 자 하얀 진에 예. 흰 셔츠에 예. 그리고 그 가죽 벨트에 네. 브라운 거기다 또 빨간 네. 네 운동화 예 스니커즈를 신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상상해 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김필 씨의 타이틀곡 Love You 온전히 김필 씨의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어요. 네 솔로 네네.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 잠이 안 오면 그냥 내게 전화해 흔들리는 도시의 밤은 늘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쿵 저렇쿵 사람 살아가는 얘기 별거 없는 일상에 한숨만 나온 얘기 있잖아 오늘 전화해 다 들어줄 테니 oh yeah. 철부진 너와 나 서로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선택은 너 하나로 충분해 걱정하지 마 Love you, love you 선을 넘어서 여길 벗어난 두려움에 기죽지 말고 꿈의 문을 더 활짝 열 테니 사랑한 나의 맘을 다 내어주고 펴지지 않는 아픔만 가려봐도 괜찮아 네가 뭐라든 다 이루어질 테니 oh yeah. 철부진 너와 나 처음 가는 길을 가도 괜찮아 선택은 너 하나로 충분해 걱정 기죽지 말고 Love you, love you 크면 다 알게 된다던 그 말 상관없이 넌 잘 살고 있어 Love you. 감사합니다. 와, Love you,
김필 씨 노래 들으셨습니다. 와, 근데 느낌이 네.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네, 완전 좀 아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발랄해요. 네, 네. 좀 저는 사실 제가 콘서트나 페스티벌에서는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뭔가 이미지가 이제 자꾸 그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쪽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활동할 때 이런 모습을 언젠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번이 딱 그게 맞았어요. 아니 근데 목소리 하음이 잘 보지 마. 아니 저도 그걸 할 때마다 힘들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너무 매력적이에요. 고음이 다행입니다. 뭐 보통 이제 그 잔나 3920님이 네. 잔나비의 최정훈 씨는 네. 필 씨 목소리가 시원하다고 하면서 인간 네. 효자손이라고 하고 맞아요. 하동기 씨는 예전에 고드름 보컬이라고 코멘트했는데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칭찬은 뭐였나요? 저 이번에 그 정훈 씨 하는 프로그램 나가서 녹화를 하는데 네. 정훈 씨 워낙 좋아하고 잔나비 음악을 좋아하니까 정훈 씨가 효자손 그 표현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좀 그거 좀 제가 이제 좀 자주 쓰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우리 때는 또 막 이렇게 뭐 엄청 예술이고 막 좋으면 야 100만 불짜리다 이러거든요. 그것도 좋죠. 예, 예. 나는 피리씨 목소리가 100만 불이지네. 감사하죠. 100만 불짜리 목소리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김필씨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듣는 곡 이런 거 쫙 나오잖아요. 네네네. 보면 저는 거의 김필 씨 곡에 이제 차정원 네. 네. 카더 같은데 네. 영광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근데 너무 진짜 목소리가 너무 진짜 김필 씨네. 예, 5321님이 네. 김필 씨 노래는 맨날 막걸리 먹으면서 들어야 하는 노래들이었는데 이번 노래는 레모네이드 먹으면서 들어야겠어요. 상콤상콤하네요. 이거 너무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김그림님이 조용한 발라드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비트 있는 밝은 곡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대박 예감 들어요. 맞아요. 대박 예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다행히 별다른 사실 뭐 나름 하고는 있지만 큰 홍보는 없는데도 차트 안에 아직 있어서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사람이 듣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 난 대박 예감이 드는데 뭐 잘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저는 사실 재밌게 놀 수 있는 팬들하고 레퍼토리 생겨서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귀에 진짜 확확 와닿는데요. 네. 윤선아 씨가 최포사 들으면서 설거지 중이었는데 고무장갑 벗었습니다. 물소리에 김필 씨 목소리 묻힐까 봐요. 필소구 하셨습니다. 이분 시인이야. 감사합니다. 물소리에 김필 씨 목소리 묻힐까 봐요. 자 이현지 씨가 필님 노래 가사에 다 들어준다고 전화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번호를 몰라서 못하는 팬들의 심정을 아시나요? AI라도 좋으니 전화 받을 수 있는 번호 하나만 줘. 다 들어준다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런 것도 좀 하면 이런 게 MZ 세대의 활동 아닐까요? 이거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전화를 하면은 노래를 불러주는 그 이제 제 진짜 번호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걸 해야 되나? 아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래 가사에도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면 좀 늦어가지고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서 괜찮아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회사에 가서 팬들하고 소통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좀 한동안 좀 많이 하다가요 좀 사실 이제 코로나 이런 시기 때부터는 조금씩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일상이 평상시 같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조금 저도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음악으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음악으로. 있어요. 네. 이제 뭐 앞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볼 기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요. 네. 고윤덕 씨가 전화 손짓 하트 손짓 너무 심장 어택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 이렇게 뭘 살짝 하는데 되게 자연스러운데 되게 멋졌어요. 네, 근데 좀 하면은 근데 팬들이 이거 보고 수학이 아니냐고 이게 무슨 MZ냐고 약간 이러시던데 옛날 그럼 누가 요즘 이렇게 전화 받냐고 요즘 뭐 요즘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건가 봐요. 요즘은 이거야? 우린 또 이건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고 전화 거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놀림 받아가지고 전화 거는 거 이거? 요즘은 이거야? 전화에 이런다고? 아니 이건 만국 공통 아니야? 전화에 이러지 누가 전화에 이런다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뭐 폴더폰은 전화에 이래? 이것도 괜찮은데 전화해. 전화 끊자. 좋은데. 와. 자,
우리 오늘 키파타 초대석 김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부 끝곡으로는 손석구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아, 손석구 씨하고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뵌 적은 없고요. 서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손석구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네. 나의 해방일지 OST 김필 씨의 Here We Are 음원으로 들으면서 4부에서도 김필 씨 함께 할 거예요. 라이브도 해주실 거고요. 혹시 궁금한 질문, 뭐 목격담 있을까요? 미담 있을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보는 라디오로 우리 김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송차선 씨가 광고 중 잠시 갔다 왔더니 빨간 비니와 함께 이미지가 확 달라졌는데요. 아,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크, 지금 기타 줄도 네. 레드예요. 네. 오, 그리고 빨간 비니 쓰셨는데 네. 내가 순간 헉!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할 정도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네, 그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는 거예요? 네, 이거 저는 약간 이 머리 스타일링을 제가 잘 못해서 사실 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자꾸 왜 뚜껑 쓰냐, 골무를 왜 자꾸 쓰냐 이런 분들. 아니 근데 두상이랑 너무 예쁜데요? 네, 제가 예. 이게 창모자보다는 이게 뚜껑이 좀 잘 어울려서. 아, 어울리네, 어울리네. 네, 예. 썼습니다. 너무 이게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썼습니다. 라이브 아까 하는데 멋져요. 네, 진짜 네. 우리 0807님이 김필님은 선배님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으시더라고요. 공연 때 조용필 선배님이 꽃다발도 보내셨던데 기분 어떠셨나요? 네. 정말요? 이게 제가 10주년 공연 때 코로나 좀 심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선배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인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신다고 약간 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물어봤더니 저만 보내신 게 아니라 예. 선배님이 그때 시기에 모든 뮤지션 후배분들 뭐 다 이제 콘서트를 여는 분들한테 예. 힘내라고 응원으로 저만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저는 더 예. 엄청 감동을 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야, 나중에 나도 저런 선배가 저런 선배가 돼야 되겠다. 될 수 있을까? 돼야겠다보다는 그 정도로 내가 음악을 잘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멋지네요. 네. 와, 그래도 진짜 조용필님의 꽃다발도 받으시고. 네. 근데 이걸 제가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모르나갖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자리를 그치? 빌어서 진심으로 예. 감사를 드린다고. 이거 기자분들 기사 좀 많이 써주세요. 네. 너무 감동이었다. 제가 꼭 예, 보답을 하고 나도 싶은데 나도 저런 선배가 될 수 있을까? 아, 네. 되고 싶다가 아니라 될 수 있을까? 막 네. 예, 어우 근데 진짜 그래 이런 선배님 계시는 게 든든하잖아요. 아, 너무 너무 예. 멋있고 너무 자부심도 너무, 생기고 네. 진짜 음악하길 잘했다. 네 맞아요. 4162님이 김필 씨 예전 공연에서 오랜만에 팬들 만나고 어색해하셨잖아요. 요새도 팬들이 어색해요? 낯가림이 심한 편인가요? 아이 어때요? 심해요? 낯가림이? 이게, 그게 뭐 이게 뭐냐면 이날이 그냥 제가 약간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있었어요. 곡 작업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을 몇 달을 쉬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동균이 형이랑 콘서트를 같이 하고
그 뒤로 무대를 안 섰어요 제대로. 그다음에 방콕에 공연을 하러 갔다 한 번 갔다 온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들어와서 맨날 작업만 하고 이렇게 방구석 뮤지션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가니까 너무 또 막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예, 이게 예. 어, 뭐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리고 팬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예, 어, 맞아 또 어, 약간 이렇게 또 된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엄청 쑥스러우셨어요. 예, 약간 뭐 어?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응? 약간 이렇게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처음이라 그랬고 아유, 지금은 좀 아닙니다. 괜찮다.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대요. 돌아왔어요. 예. 네. 사하나 유기님. 네. 네. 오영주 씨가 이 목소리는 누굴 닮았나요? 부모님께 진짜 감사드려야겠어요. 근데 혹시 어버이날 선물은 뭐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목소리는 누굴 닮았죠? 제가 닮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나 이런 건 네, 아무래도 엄마 쪽이죠. 예, 맞는 예. 것 같아요. 어버이날 선물은 네 계좌 이체했습니다. 어, 정말 그날 이제 만날 예. 수가 없, 스케줄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촬영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엄마가 이체. 좋아하셨어요? 네, 뭐 늘 좋아하십니다. 예. 동장에 예. 네. 어머 뭘 이렇게 많이 보냈니? 약간 네. 아니, 뭐 싫어하시는 어른들 없죠. 부모님이 자식이 용돈 보내주면 예. 뭐. 근데 예전에는 또 엄마가 또 용돈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엄청 그쵸? 등골 예. 다 뺐죠 제가 예. 네, 음악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걸 갚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진짜.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유, 그럼요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캐시 보내셨대요. 네. 네. 김진희 씨가 요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몸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신 거 맞죠? 와 어깨가 태평양 같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깨 많이 넓어졌어요. 네, 제가 네. 그 디스크 운동은 꾸준히 했었는데 디스크가 목 디스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기타 외고 공연하고 하면은 진짜 너무 아파요. 거의 한 하루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되고 아이고, 참고 하다 보면 심해져서 그래서 이게 웨이트랑 필라테스를 병행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게 교정과 이렇게 근력을 좀 이렇게 목 주변을 해서 이 머리 무게를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버티는 예.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진짜 몸이 엄청 좋아지신 것 같이 네. 보여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크,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표 씨 오셨으니까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볼 건데 어떤 네. 곡을 준비하셨어요? 아, 지금 김표 씨가 기타를 네. 메고 계신데 제가 최파타 왔을 때 네. 슬픈 노래를 꼭 하나씩은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이번 활동 때는 제가 좀 그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밝은 곡으로 그냥 오늘은 함께 하고 싶어서 네. Stay With Me라는 네. 제 곡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언제나 네 곁을 맴돌고 있어 날 모른 척 해봐도 날 보는 시선을 느낀 순간 나 좀 더 과감해져 I wanna stay with you 조금만 더 가까이 저기 저 하늘을 수놓은 starlight 너와 내 시작을 알리는 starlight 가까워진 우리 둘만의 love story Please babe Won't you stay with me won't you stay 오늘도 내 맘을 흔들고 있어 넌 아닌 척 해봐도 뜨거운 시선을 느낀 순간 나 멈출 수가 없어 I wanna stay with you 조금만 더 가까이 오늘 밤 하늘을 수놓은 starlight
너와 내 시작을 알리는 That's Life 가까워진 우리 둘만의 Love Story Please babe Just stay with me won't you stay won't you stay won't you stay 자, 우리 김필 씨 스태프님이 들으셨습니다. 박수경 씨가 아 듣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진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유현현 씨가 역시 기타 치는 모습이 제일 섹시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타 치는 모습이 역시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약간 이렇게. 예. 기타 없을 때는 되게 허전하겠어요.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뭐 기타 연주로 음악을 시작한 건 아니니까 또 나름 또 네, 그 아까 딱 서서 이렇게 하신 것도 너무 좋았는데 왠지 김필 씨 하면 왜 기타 들었던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될까? 네, 제가 화면에 나갔던 모습이 처음이 기타였었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 네네네. 예, 김유라 씨가 네, 까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필님 곡이네요. 주말에 인천 시도에 여행 다녀왔는데 그때 이 노래 크게 틀고 드라이브 하니까 기분 최고였어요. 고 아라 씨가 시크한 듯한 저 음색과 가사와 말하는 듯한 말투의 노래 너무 좋아요.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팔이구님이 직접 작곡 작사를 하시는 만큼 모든 노래가 다 소중하겠지만 더 특별히 마음이 가는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불면이라는 제곡이 있는데 네. 조금 무거운 음악이긴 한데 제가 좀 곡을 메이킹하면서도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잘 정말 공들인 만큼 너무 잘 나왔던 제 음악 중에 그래서 막 좋은 스피커나 뭐 좋은 헤드셋으로 들어보시면 아마 진짜 그 노래가 우와 이 노래에 이런 소리도 있었어 이런 정도의 네, 그래서 더 불면? 아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불면이라는 곡에 책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자신의 노래는 다 그쵸 그야말로 열 손가락이잖아요. 지금 러뷰도 러뷰도 네 오늘 또 러뷰 홍보니까 네. 러뷰도 많이 들어주세요. 예. 0920님이 필씨는 사복도 멋있게 입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쇼핑을 하시는 편이세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는 편 아니면 필드로 고르는 편인가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사복이신 네, 본인의 옷인 네, 거잖아요. 예. 거의 라디오 스케줄 갈 땐 제 옷을 입긴 하는데 뭐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멋있게 입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예. 왜냐면 그래도 이게 어쨌든 보여지는 것도 옷을 좀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엄마 닮아가지고 예. 좋아하는데 예. 이제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사실 편해요. 마음은요. 굳이 가서 막 이렇게 좀 옷 갈아입는 걸 제가 또 확 피팅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뭔가 핏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가서 입어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비니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딱 뭐 다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에 딱 들어야 네.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만약에 옷을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입어요? 아니요. 그죠. 자신의 옷을 또 갖고 가죠. 그냥 얼터로 갖고 온 것들로 예. 조합을 다시 상의를 해서 제가 막 독단적으로 그렇진 예. 않고 네. 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8827님이 이번에는 스타일링도 그전과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컨셉 정할 때 직접 의견을 내시는 편인가요? 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그러실 냅니다.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뭐 전화기 컨셉 전화기를 막 제가 엄청 들어요. 전화를 계속 받아요. 잠이 안 오면 전화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걸 그렇게 좀 웃기게 유머스럽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뮤비는 난 좀 약간 까메오처럼 나왔으면 좋겠고 좀 약간 복고풍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워낙 또 레트로한 느낌을 예. 좋아해서 음악에도 항상 클래식한 거를 넣으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의견들 엄청 많이 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음악 할 때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많이 내는데 네.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날 때 의견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이제 음악을 하면서 프론트맨이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항상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리드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생활에서도 이제 점점. 네, 좀 뭐 만약에 뭘 먹자 이랬으면은 물어보는데 답이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예. 스태프분들도 같이 밥 먹 뭐 이러면 아무 다 좋아요. 아무거나 이러면은 참 어려운 그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서칭을 하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럼 음악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네. 엄청 네 좀 안 그랬었어요. 좀 끌려다니는 스타일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고 나서 바뀐 예. 것 같아요. 그래요. 뭐든지 진짜 내가 내 노래를 만들고 내가 부르고 네. 내가 무대에서 서고 이러니까 네, 그럴 수뿐이 없죠. 음악하면서 진짜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 8984님이 네. 필씨가 예전에 너무 좋아한 게 직업이 되니까 힘든 순간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너무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니까 힘든 순간이 있다. 그건 네. 무슨 얘기예요? 뭐 이제 너무 좋아서 가수가 됐는데 네. 그 가수가 힘든 순간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음악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그렇죠,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선택을 하고 어떤 순간이 오면은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아, 타협하는 건가 내가 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제 의사를 저는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로 네.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라이브 클럽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60대 선배님이 제 20대 후반 때 그러셨어요. 집 앞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쌍화탕 하나 먹고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네. 선배님이 너무 힘들어요. 음악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러니까 야, 나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도 관둘까 생각했어. 근데 하고 있더라. 60세이신데도 네. 와. 그냥 네. 그 생각은 맨날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러네요. 좋으니까 하고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뭐 답이 되네요. 네, 그 예. 생각으로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3548님이 네, 김필 씨 보면 노래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썸녀랑 노래방 갔을 때 김필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진짜 노래 어렵다고요. 아니 물론 우리 김필 씨는 노래 다 잘 부르겠지만 이럴 때 좀 필승 노래 있나요? 좀 여자친구 앞이나 이렇게 좀 잘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느낌 있어 보이고 좀 간간이 섹시해 보일 수 있는 노래. 저는 노래방을 예. 그렇게 이성과 노래방 갈 일이 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 노래 중에 이런 노래를 하시면 좀 승산이 있겠다는 노래. 와, 그냥 제 노래를 키를 낮춰서 부르시면 돼요. 키를 낮춰서 아 그럼 느낌 안 나니까. 아까 우리 첫 파트에서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 네, Here We Are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인 안 돼요. 아, 저도 높아. 힘들어요 그 노래. 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반주 좀만 해봐요. 살짝. 어디를 불러볼까요? 뭐, 좋아하시는 구간이 있으시면? 다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매니저가 다 알아요. 너무 차에서 듣고 다녀서. 네.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달아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아 김필 아니면 못 부르겠다. 네, 저도 제가 힘듭니다. 이 구간을 제일 좋아해요. 아, 다행이다. 잘했다. 자 광고 듣고요. 자 이제 칼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마칠 시간인데 김필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뭐 이제 원래도 좋았는데 오늘은 유독 더 편하고 예. 또 선배님이랑 있으니까 전 너무 재밌어요. 저도 아쉽습니다. 아까 필 씨가 그때 그 아이는 불러주는데 야 정말 예상치도 못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그 노래의 감성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김피 씨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를 본 것 같아서 네. 괜히 흐뭇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타블로와 함께한 Love You 네. 음원으로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 김피 씨하고는 인사할게요. 김피 씨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네, 돼요. 네, 불러주세요. 자주 자주 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Hello, hello, hello.